오늘 식사는 새우장이에요. 새우장 계란에다가 또 토스트에다가 치즈 샐러드 저 치즈 토스트에다가 기리밥에 범동 김치에다가 아주 맛있게 됐어요. 새우 큰 새우를 간장하고 굴소스하고 마늘 좀 듬뿍 넣고 참기름, 후추, 이제 또 사탕수수, 설탕을 넣어서 졸였어요. 계란은 먼저 삶은 다음에 삶아진 거에다가 그 물을 소스를 끓이다가는 계란하고 삶은 계란하고 새우를 넣어서 졸이고 범동은 우리 이제 밭에 범동을 거두면서 꽃피기 전에 먼저 밭을 또 다른 작물 심어야 되니까 밭을 이제 뒤집으면서 전부 범동 한 리약카를 갖다가 김장을 했는데 벌써 다 먹고 이제 조금 남았어요. 토스트를 버터에다 구워서 앞뒤로 구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샐러드를 얹고 치즈를 얹어서 구워내면은 칼슘도 풍부하고 샐러드 비타민과 버터에 우유 지방 좋고 이건 이제 귀리밥이에요. 귀리밥에다가 여러 가지 영양 밸런스가 잘 맞은 식단이네요. 아주 맛있어요. 새우장은 간을 슴슴하게 해서 밥에다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. 국물처럼 먹어도 맛있어요.